안녕하세요. 이창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주일에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역사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이렇게 역사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그리고 룻기는 그 가운데 끼어있는 에피소드이고요. 핵심은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가는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한 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뛰어난 대표 패널 두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재희 목사님과 항세기 전사님인데 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오경 중에서 어떤 책의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신명기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이 학자들은 신명기적 역사서 Deuteronomisches Geschichtswerk 그렇게 얘기를 독일어로 한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내용, 예, 그 땅과 자손 또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죠. 그래서 이 언약의 신실 해야만 된다. 그 역사 이야기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까지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죠. 예, 40년 동안 기다렸던 예,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땅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열두 지파는 열두 지파 동맹을 맺고 이제 하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죠.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족장들 그리고 나서는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들인 사사들이 나와서 13명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약 110년 동안에. 그런데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사사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적인 그 아름다운 전통을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왕정이 도입됩니다. 초대 왕인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예.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죠. 그리고 열왕기로 넘어갈 때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죠. 예,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 예,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북왕국 10지파는 그러나 19명의 왕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예, 여러 번 왕조가 바뀌면서 즉 왕위의 찬탈과 쿠데타가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예,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렇게 예, 열왕기는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는 어떤 책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신명기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제국의 패권을 잡았던 아시리아에게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남왕국은 몇 명의 왕이 다스렸을까요?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남왕국은 한 왕조가 계속되었습니다. 즉 세습하는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나 그러나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시리아를 접수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잘 지키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이야기가 이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불신실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지 그것을 이 역사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호수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의 땅을 취하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나누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살다. 예. 약속의 땅을 취하다. 왜냐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임자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잔인하고 완악한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모델로 삼아서 비워내고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데려다가 입주시켜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모델하우스를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데 근데 그들이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땅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취하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테마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인가요? 김재형 목사님? 모세의. 예, 모세의 후계자이죠. 예. 예. 우리 김재형 목사님도 나중에 누군가의 후계자가 되겠죠. 예. 그런데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같이 위대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세의 부관이었던 내가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벌하는 그 엄청난 대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의 얘기가 그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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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죠. 예, 임마누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전쟁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죠. 데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 전설적인 무적의 용사, 거인적인 안악자손들, 그리고 이미 철기를 도입한 블레셋 사람들, 조금 과장하면 전차부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의 이 머리를 나부끼며 말을 탔던 멜 깁슨처럼 브레이브 하트에 모르시면 넘어갑니다.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취하자.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관문에 오래된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서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입니다. 오, 여리고성. 어느 주일학교에 그 지역에 있던 그 주교님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요.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그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그래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아니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다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걔가 안 그랬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문제는 그 성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 벌써 정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원이 두 명이 딱 들어가니까 뭔가 거기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정보원이 007의 제임스 본드처럼 그리고 들어가서 숨는다는 게 그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탁 숨은 거예요. 안경은 다시 입었고요. 제가 소품이 좀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좀 숨겨주세요 그랬는데 그 여리고 호텔의 유명한 기생인 쪼네라는 기생이에요. 술을 팔고 이렇게 하는 천한 신분의 기생인데 그녀가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장에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아들을 살려준 누구였죠? 산파들. 산파들이죠. 바로에 따른 그 다음에 그죠? 갈대상자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라합은 이방인 여인이면서 동시에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쓰임 받는 멋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리고성의 저녁에 이제 숨어 있다가 저녁에 성 위로 올라오면 촤악 별들이 보이고 사막의 오아시스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서 아마 그녀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쭉 들었던 것 같아요. 기생 라합의 마음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두 사람은 거기에서 아마도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나중에 결혼하죠. 기생의 라합의 집에는 창문에 붉은 줄을 들여놓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라합은 살려주시죠. 라합 얘기를 너무 오래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은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을 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돌적에 소리를 막 지르면서 돌았나요? 소리를 전혀 안 지르고 그 대신 뭐를 불었나요? 양각나파. 양각나파를 누가? 제사장들. 몇 명이? 일곱 명. 오늘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일곱 명의 제사장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죠.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소리를 꽉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누구만 살았다고요? 라합의 집만 살았습니다. 라합의 집만 살았어요. 이게 여리고성의 정복 이야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전쟁.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 거룩한 전쟁이 뭔데요? 극단주의 이슬람들이 얘기하는,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을 얘기하나요? 정의로운 전쟁?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성경에도 이 거룩한 전쟁은 딱 한 번 이 가나안 정복 때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전쟁도, 다윗이 일으켰던 것도 어떤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델 하우스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 했던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 거룩한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편에 드는 사람은 다 이기게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전리품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니들은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아요. 예? 마치 구제역이 돌 때, 예, 병든 가축들을 도살하잖아요. 근데 멀쩡한 가축들도 같이 다 도살해야 돼. 그래야지 전염병이 돌지 않기 때문이죠. 죄인을 처벌하고 그리고 격리시키는 것도 같아요. 생명을 살리려면요, 전염병 지역이나 이런 데 생명을 살리려면 멀쩡한 희생자들이 투입돼야 돼요. 예?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투입돼야 돼요. 그 일을 명령하는 사람은요, 그 권세를 가진 왕이나 아니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새로 일으키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명분을 가지고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죠. 두 번째 있었죠. 그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님은 그 거룩한 전쟁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거룩한 전쟁 시즌 2.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쟁을 일으키신다. 그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손댄 자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이라는 성을 접수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해버린 거예요. 왜 패배를 했을까요? 그들에게 뭔가가 불순물이 끼어든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자기 걸로 만들려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죠? 아간.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은 혹시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남왕국? 유다 지파 출신이죠. 아니 명문 지파 출신의 아간이. 근데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집요하게 찾아내요. 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집요하게 찾아냅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하고 은덩이를 자기가 빼돌렸고요. 그 다음에 좋은 외투를. 여리고에 외투가 필요할까요? 근데 보니까 시날산이래요. 바벨론에 아주 그러니까 명품. 한 땅 한 땅 바벨론에서 장인이 있던 이 명품 옷을 자기가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은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 때 또 선교사가 되거나 그럴 적에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르거든요. 예, 마음이 완악하고 불신앙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호세아는 그 아골골짜기를 하나님이 다시 열어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을
취하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약속의 땅을 나누다. 나누다. 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예. 분배를 하는데, 예. 아직도 해안가의 블레셋이나, 그리고 산지에 있는 족속들이 아직도 다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는데, 요단강 동편은 이미 두 지파 반이 약속됐어요. 예,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고요.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차지하고, 요단 서편을 아홉 지파 반이 나눠서 분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자기 몫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각 지파 안에서 그 레위 지파는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지파 안에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건 자꾸 잊어버리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배 과정에서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죠? 누구냐면 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였다고요? 갈렙. 예. 40년 전에 45년 전에 예, 45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열 지파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첫 번째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니스 출신이고요. 여분네 아들이에요. 그니스족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오. 놀라운 사실. 이방인이었는데 출애굽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그래요. 피를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을 따라 정해요. 갈렙은 그런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 헤브론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와서 오히려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모세에게 야, 내 종 갈렙은 저들하고는 마음이 달라 그렇게 칭찬해 줬거든요. 그래서 걔가 밟는 곳을 다 내가 줄 거야.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갔고 이제 45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갈렙이 그때 40세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85세가 됐어요. 그랬는데 갈렙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우리 주님의 약속을 받아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녀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나는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내가 85세이지만 오히려 내가 강건해서 오늘날에도 네,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싸움과 출입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이야기죠. 아, 저는 야, 45년 동안 체력 관리를 잘했구나. 여러분 사순절에도 밖에 못 나가지만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저도 요새 체력 관리를 사순절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푸시업을 매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 한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60개. 매일매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렙은 아낙 사람들과 그 견고한 성을 부수고 헤브론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은 나중에 예 다윗의 거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 갈렙이 너무 멋진 사람이죠. 예, 갈렙은 이인자라고 해서 늘 속이 부글부글부글거리고 그리고 뭔가 질투하고 못마땅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한결같은 인생의 원리를 가지고 잘 자기를 관리해온 사람이에요. 예, 저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살다. 예, 약속의 땅에서 살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땅을 분배했고 어떻게 살을까? 예, 그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법전 나중에 12장에서 26장 사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상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밭에 이삭을 거둘 때 예, 나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무를 떤다든지 곡식을 떤다든지 떨을 때를 툭 떨잖아요. 그럼 이삭이 툭 떨어져.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떨어진 게 있나? 3번 더. 야야 떨어 그냥 완전 떨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떨으래. 그리고 남은 게 있나는 걸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예, 그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 영토가 없어. 우리 정원이 없어. 그 대신 뭐냐면 공원만 있어. 정원 대신에 공원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올 수 있었어요. 그 대신에 그릇 갖고 가서 가만히 갖고 가서 따오지는 말고 손으로만 가서 따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죄 지은 사람 그것도 정말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거나 살인을 지은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피하는 도피성을 요단강 양쪽에 여섯 군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안배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고별설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세겜에다가 불러 모으고 역사를 회고하죠. 모세도 회고했는데 신명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선임자 모세와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와 그 유명한 여리고 정복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생명이냐 죽음이냐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이거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예요.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까? 아니면은 문 밖에다 세워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엔터키를 칠 겁니까? 말 겁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저희들의 영성의 모델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란 팔레스타인, 가나안, 헤브론,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요셉이 나를 데리고 이제 유골을 가져다가 그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 할아버지가 묻힌 곳 그곳에 나를 묻어줘 그게 약속의 땅일까요? 아니죠.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핵심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약속의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약속의 사람이 서 있는 것. 이게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사사기 룻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짚고 가겠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이 재판한다, 재판관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러나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여호수아 이후에 몇 명이 나왔다고요? 13명. 그 중에 입다가 두 번 겹쳐요. 그러니까 아마도 12명의 사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그 주변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매우 질시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어요. 특히 미디안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주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잘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무기가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자원이 많다든지 뭐 목재가 좋다든지
아니면 상업이 발달했다든지 교육을 잘한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끊임없는 세상 유혹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사실은 외적의 침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세상적인 삶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어김없이 안이 약해지면 밖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달리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침략하고 수탈해 가요. 그러면 그들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아이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여전도에 그 성도님들이 예, 야훼회를 홍도를 갔대요. 배를 타고 섬을 갔는데 바람이 부른 거예요. 약간 배가 막 흔들리니까 그 교인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갑자기 회개 통성기도를 해가지고 막 배 안에서 주여 그랬다는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불러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110년 동안 하나님도 참 피곤하시죠. 예. 그러면 그들은 조금 지나면 금방 마음이 단단해져서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주시고 그들은 또 회개하고 또 사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악순환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였죠. 그 중에 우리가 아는 핵심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드온, 또 누구 아세요? 드보라. 예. 드보라의 노래, 중년 아줌마 사사였죠? 또? 삼손. 오, 헤라클레스의 비분가는 영웅. 또? 에훗. 왼손잡이 칼잡이. 예. 에훗, 또? 예. 입다도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주인공들은 그냥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경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을 멋지게 받았는데도 그가 어디하고 싸워서 승리하죠? 미디안하고요. 미디안하고 싸워서 몇 명하고 혹시? 300명. 300명의 용사로 13만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이후에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됐는데 그러나 그가 승리하고 났을 때 자기가 이겨서 승리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미디안의 왕들이 낙타에다가 장식에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자기가 하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는 겉옷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예, 70명의 아내를 두고 예,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은 본받을만 하지 못합니다. 삼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힘이 세고 장사였지만 그는 중독성 기질을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술을 좋아하고 내기를 좋아하는 예, 하나님의 원래의 부르심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그가 유혹에 빠져서 눈을 뽑히고 머리카락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비극적인 생을 마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이야기. 그들은 신앙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이 없다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를 찾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룻기입니다. 예, 한 이방 젊고 그리고 남편을 이스라엘 사람 남편을 잃어버린 모압 여인 룻이라는 그 여인이 어떻게 자기의 비극적인 인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만들어가는가. 그게 룻기거든요. 그래서 룻은 남편을 잃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청을 거절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같이 와서 이제 자기를 구제해 줄 당시에 예 시형제 결혼제도 그죠? 예 그래서 자기를 대신 맡아줄 수 있는 자기 친족 중에 남은 남자 그게 누구냐면 라합의 아들이었던 보아스 그죠? 예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므로 룻은 불행했던 이방 모압 여인에서 다윗의 누가 된다고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 라합은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고요. 예. 저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바알부올에 예,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백성이 됨으로써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사람들, 혈연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라합도 그리고 룻도 그리고 갈렙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